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뉴욕 근교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을 해서 한국의 매장하고 다른 점 잠깐 보시고요.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한국 식품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셀폰 이런 것들은 뭐 워낙 흔하니까 자 코스트코 매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국 식품이 무엇이 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돼지고기 6포 코스트코 매장에서나 일반 매장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비프 저키가 많죠. 소고기로 만든.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코리안 바비큐라고 해서 돼지고기 6포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나는데 안에 마늘을 많이 첨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세 번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담백하면서 짜지 않은 맛이 특징입니다. 저도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생우동. 한국에서는 여러 해 동안에 굉장히 히트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던 우동 제품이죠. 이 생생우동은 보통 우동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면이 일반적으로 냉동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사서 드셔보시고 굉장히 국물 맛이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라면. 자, 일반적으로 신라면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은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가격은 9달러 99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패키지 안에는 12개의 컵 라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죠.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맞게끔 또 스프를 한국 스프하고 조금 다르게 제작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또한 높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산 김. 자, 김에 대한 인기는 뭐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간식으로 인기가 있죠. 그래서 현재 뭐 학교의 카페테리아나 일반적으로 매장에서는 랙에 걸어놓고 간식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 김 한 봉지 안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트 사이즈, A4 사이즈라고 그러죠. A4 사이즈 한 봉지하고 양이 같습니다. 재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패키지에서 보셨겠지만 스낵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맛은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김,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식품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김보다는 약간 솔티한 맛이 좀 적은 게 특징입니다. 미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스낵으로 먹기 위해서 많이들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짠맛을 좀 줄인 게 특징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홍삼액. 현재 그 진생 이 두 가지 제품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6년근 홍삼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파우치가 30개가 들어서 한 박스를 이루고 있고요.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19달러 79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한국에서 들어온 직수입품만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패키지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놔가지고 미국인들한테 눈에 띄는 어떠한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통로의 맨 앞쪽에 놓고 판매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불고기 만두. 현재 냉동식품 코너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브랜드 네임이 비비고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텀블링으로 표기가 되지 않고 만두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프 불고기라는 데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고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가격은 11달러 99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냉동 코너에 가서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비비고의 만두 제품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미니 원통. 이미 코스트코에 들어온 지는 시간이 지났었던 제품이고요. 여러 해 동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고요. 미니 원통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쪄서 드셔도 되고 만둣국처럼 해서 드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배 개념으로 형태로 사용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가격은 9달러 99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끔 세일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일곱 번째 유자차. 한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고요. 현재 그 시트론 티라고 해서 티의 강조성으로 해서 티 코너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티가 파우더, 가루의 형태가 대부분 많죠. 그런데 이 제품인 경우는 이제 액, 그러니까 청이라는 거 그러죠. 우리가 매실청처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특이한 스페셜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설탕이 많이 가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구매를 한 손님들은 계속 구매하는 추세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코에서도 오랫동안에 이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죠. 특별히 뭐 생강차나 아직 대추차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유자차는 오래전부터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덟 번째 찐만두. 마찬가지로 쭉 비비고의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스팀 덤플링이라고 이제 이 제품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분 동안 데우고 1분 동안 식힌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 개 패키지에 6개가 들어있고요. 전체가 6개 제품이 들어있으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세일을 자주 하는 제품입니다. 맛은 저희도 이제 몇 번 사서 먹어보면 굉장히 치킨 맛하고 또 야채 맛이 조화가 돼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의 대용으로도 좋고요. 품질도 좋습니다. 자, 아홉 번째, 양념 생불고기. 사실 코스트코 매장에서 얼마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고기 코너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의 가격은 무게에 따라 판매가 되고 있고요. 냉동이 아닌 생불고기를 간장과 각종 야채 그리고 마늘을 버무려서 바로 구워 드실 수 있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특히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처에 이제 가시게 되면 거의 완판, 판매가 매진이 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거를 사다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권해드리기에는 가져가셔가지고 사서 야채, 양파나 뭐 각종 여러 야채를 조금 더 넣으셔서 드시길 권합니다. 한국분들이 드시기에는 약간 짜다, 간장 맛이 좀 더 난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맛있습니다. 권해드릴만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 김치가 당연히 빠질 일은 없죠. 이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김치 한 병은 7달러 99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조하는 것은 No M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품은 자주 사다 먹는 제품인데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밖에서 사 먹는 김치찌개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김치, 당구시계 요즘에 배추, 무값 높죠? 저희도 사다 먹습니다. 이 김치찌개 대용 좋습니다. 11번째, 짜장면. 이 제품은 들어와 있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풀무원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요. 코리안 누들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생생우동처럼 면이 살아있어서 냉동과 튀김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뭐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의 맛을 대용할 수 있을 만큼 제품 좋습니다. 현재 오늘 제가 촬영할 때에는 없었지만 옆에 보시면 항상 테리야끼, 코리안 누들 테리야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떤 패키지 내용도 코리안 누들이라고 당당하게 써져 있죠. 풀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코스트코 매장에 있는 제품 중에서 한국산 식품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